여러분들이 십몇 년 동안 조직에서 생활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뭔가 하고 있지만은 누군가로부터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심리 상태로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안다라는 것도 평가를 위해서 아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읽기에 대한 소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조직을 경영하며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리더들을 위한 특강입니다. 원래는 참 나름대로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소심한데 또 그 상황에서도 이 조직에서 여러 이 조직원들을 이끌고 뭔가 일을 하려니까 상당히 힘드시죠, 그죠? 네. 그럴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하고의 이제 그 생각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직 괴리감이 좀 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코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저도 좀 가긴 하지만 네. 좀 오게도 만들려고. 아, 보통 이 생각 나의 생각과 괴리가 있는 조직원들하고 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직원들을 오게 하면 잘 옵니까? 안 오게 되죠. 네.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생각이 갭은 좁힐 수 있으니까. 아, 갭은 좁힐 수는 있다. 그런데 네.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혹시 WPI가 그 조직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혹시 거기에는 도움이 좀 됐습니까? 좀 나아졌죠. 그 이제 제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게 좀 더 많았다고 하면 아 지점장님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였습니까? 사람에 따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될 수 없는 거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끌어왔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람에 따라서 놓아줘야 될 부분이 있고 유형에 맞춰서 다가가야 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에 맞추어서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조직원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네요. 그럼 전화 못. 네. 여러분들이 쓴 소감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감은 뭐 아주 훌륭하게 잘 쓴 것도 하지만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내용을 가진 생각을 잘 반영하는 것이겠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리얼리스트라고 하면서 물음표가 딱 들어가 있고 타인의 인정을 통해 존재감을 획득하는 사람으로 주어진 상황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권위와 분위기에 순응한다. 일을 할 때 업무 자체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다. 무슨 유형인지까지는 금방 이해가 됐고 한데 그거를 또 막상 내가 아닌 우리 조직원들한테 하나씩 적용을 해가지고 리얼리스트인지 휴머니스트인지 아이디얼리스트인지 로맨티스트인지 에이전트 이렇게 구분하는 거 또 쉽지가 않다. 헷갈리기도 한다. 나의 자기평가 결과이자 책이 나를 분석한 내용이다. 책이 자기를 분석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70-80% 수준은 나에 대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본 건 처음인 것 같다.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의 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나의 성격, 행동, 장단점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 말은 어떤 뜻으로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를 잘 모르겠다는 뜻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뭐가 맞는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하고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건요.
WPI로 가지고 어떤 사람의 성향을 안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내가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이분이 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아, 잘 정리하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 게 특히 또 여러분들이 20명의 이 조직원들을 다 나름대로 코칭을 한다고 멘트를 다 달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생활하시는 분으로서 가지는 아주 전형적인 심리가 드러나 있지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는 상당히 역설적인 단서들을 이런 글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조직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직에서 생활을 하면 전형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 드러날까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이 가장 나름대로 신경 쓰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선후배라든가 그 조직원 간의 관계를 가장 그렇죠. 대부분의 조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그 관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치 저 두 팔이 이렇게 있으면 관계는 한 팔은 나고 다른 한 팔은 뭐 선후배든 뭐 다른 외부 사람이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털을 돌려가지고 나는 나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자기 자신한테 주고 다른 외부의 사람을 생각을 하는 이 입장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를 본다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할 때 관계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항상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 질문을 먼저 둡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에서 서로 보냐 서에서 동으로 보냐 그 차이가 있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관계를 중심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봤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조직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계로 보지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낯선 일입니다. 그런데 WPI를 통해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것은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이루는 관계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하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조직에서 10년 이상 지내시는 분이 가장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걸 여러분들은 그걸 관계라고 하는데 내 자기를 안다, 자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는 똑같은 그 관계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남이 나를 보는 것,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거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조직에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차이는 여러분 들어오십니까? 조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십몇 년 동안 조직에서 생활을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뭔가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생활이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심리 상태로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조직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의 평가 대상이 되고 여러분같이 지점장 위치에 있으신 분은 또 누군가를 어떻게 하죠? 평가를 하는 입장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평가를 부정하겠다면 그 조직에 없으면 되는 거고 조직에 있는 한은 평가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안다라는 것도 평가를 위해서 아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WPI를 통해가지고 각 유형으로 여러분들의 조직원들 분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WPI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또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쓴 게 아니라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고 또 장점을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래서 장점을 칭찬하는 듯이 이야기하고 약점을 나름대로 뭐 힐난 또는 비난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보완하라는 좋은 의도로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마치 WPI를 활용한 코칭이다라고 믿고 있는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WPI를 진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잘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점장으로서 조직원들을 알기 이전에 나 자신을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알기도 너무 어렵구나 하는 마음이며 책을 통해 우선 나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지점장으로서 우리 조직원들의 마음은 어떤지 행동 유형은 어떤지 알아야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며 조직을 이끌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 내용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까지는 뭐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조직을 운영했다라고. 아, 그러면 어떤 지점장님이 이전에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조직을 운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스스로 본인을 평가의 대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잘 못했구나 라고 하는 자책하는 심리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싶을까요? 아는 게 힘들고 또 부담스러울까요? 그런 계기는 되겠죠. 계기는 되는데 뭐 얼마만큼 자기를 빨리 아느냐, 뭐 충분히 아느냐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계기가 된다. 예를 들면 뭐 세월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것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죠, 그죠? 그 다음부터 우리 사회에서 황당한 사건은 안 일어났죠, 그죠?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전에 뭐 대구에서 뭐 열차에 화재가 나고 사실은 전 대구 열차 화재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면 거의 비슷한 일 같거든요. 항상 사건은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몇 달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거 왜 그렇지? 그랬을 때 이 사연을 보면서 이 지점장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는데 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조직원의 마음은 어떤지 행동 유형을 어떤지를 알아야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며 조직을 이끌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또 우리 조직은 한 명 한 명에게 조직장인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성공한 조직장이 되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아직도 많이 어렵고 난해하다.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고 바뀐다는 것은 확고한 신념으로 다가온다. 결국에 무슨 뜻입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고 이제 시작한다는 다짐을... 그렇죠. 이렇게 다짐하고 나면 내일부터 이분이 자기를 알게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다짐으로 끝나는 거죠. 아니 어떡하죠 이거? 아니 기껏 책도 읽고 열심히 정리됐는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 대놓고 그렇게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그러시면 그 이야기를 혹시 들을지도 모르는 저 주인공은 아니 저는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저번 교육 시간에 삽질한다고.
아, 그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삽질은 사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분이 특별하게 뭐 차이가 나거나 다른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저분이 책도 열심히 읽고 본인이 리얼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저렇게 잘 하셨는데 저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저가 못났어요, 저가 뭐 잘 안 됐어요 라는 식으로 자책하고 또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라고 부정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마지막 그런 제가 진짜 압근이었고 진짜 울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우리 조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조직장인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성공한 조직장이 되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아직도 많이 어렵고 난해하다.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그렇지만 모두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고 바뀐다는 것은 확고한 신념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스스로 자기에 대한 나름대로 부담을 지고 책임감을 가지지만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또 이 부정하는 마음인데 여길로 갑니다. 누구나 삶은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어진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은 재력을 가진 사람도 항상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은 공평하다는 생각 하나만큼은 내 머릿속에 꼭 심어두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의 나의 인생, 삶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인생을 살고 조직을 이끌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은 마음 읽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선임, 무슨 목사님, 신부님들이 늘 우리가 그냥 흔히 듣던 뻔한 이야기를 그냥 본인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WPI를 배웠던 마음 읽기 책을 읽던 그 내용은 이제 샥 사라지고 그냥 늘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직원들하고 만나서 면담할 때 그냥 걔 이야기 듣고 있으면 답답하고 끝날 때 그래 힘내서 열심히 잘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자기 자신한테도 그대로 재현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황 박사님, 나로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고 조직 내에서 관계를 맺는지 생각해보라고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조직에서는 최대한 나를 안 드러내야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중심이 되어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일 지점장님이 리얼리스트 그 친구한테 나름대로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제가 바로 그 리얼리스트 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주얼리스트는 그 남들에게 보여주는 시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쪽으로 코칭을 좀 진행을. 뭐 회사가 이제 발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가족이라든가 뭐 지인들에게 뭐 훌륭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네. 그런 상태로 코칭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코칭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진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아 본인의 명함이고 자간의 조남이고 집이 내 성함이고 네가 열심히 하면 너가 진급도 잘할 수 있고 월급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잘해보도록 해라. 그렇죠. 아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된 거군요. 자, 만일 지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아, 그러시군요. 도움이 많이 아, 같은 리얼리스트니까 결국에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나누셨군요. 네, 그 일단 성향이 리얼리스트는 이제 조직 어떤 그 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게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뭐 비전 제시나 이런 거 하면은 그렇죠, 먹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전 제시를 주로 열심히 하시는데 주로 어떤 비전 제시를 많이 하십니까? 일단 단계별로 이렇게 하루에 몇 건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승진 뭐 이런 네. 그런 비전 그런 쪽으로 이제 코칭하고 네, 자.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비슷한 고민을 다 안고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리얼리스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 WPI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변화에 적응하거나 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전이라는 것이 동기 요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리얼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또는 그 단점을 보완해서 그걸 활용한다라는 마음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리얼리스트한테 이 나름대로 코칭을 해주는 거하고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한테 코칭을 해주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리얼리스트 성향이 많으심에 따라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진짜 어렵다라고 느끼시기 상당히 쉽습니다. 로맨티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짐장님은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 잘했네요, 제가. 네. 저 말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결과를 떠나서 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직원하고 이런 코칭을 한다 그러면 꼭 어떤 뭐 비전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회사에 들어오는 뭐 그 사람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뭐 결혼한다면 뭐 그런 거 뭐 직장만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좀 그런 쪽으로 말을 좀 많이 좀 해주죠.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가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다. 그게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아까 저 리얼리스트 지점장님이 언급하시는 비전을 좀 명확히 해서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맨티스트한테는 그거는 너무 잘 안 다가온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성향이 또 틀리다 보니까 그 관계가 사실은 휴머니스트 권위적인 성향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한다 라고 할 때 휴머니스트한테는 저게 중요하게 먹히는데 리얼리스트나 로맨티스트한테는 별로 중요하게 안 먹힌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각각의 여러분들이 비전을 강조한다든지 결과를 강조한다든지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거를 그대로 언급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또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한 내용과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인데, 아이디얼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관리라든지 또 조직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야 된다, 조직의 방침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조직에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혹시 지점에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친구 있습니까?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 것 같습니까?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좀 사실 조금 힘든 친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일단은 좀 제 의향을 좀 내비치고 어떻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일단은 전달을 해놓고 좀 시간을 많이 좀 지켜보고 나서 변화가 없으면 또 한번 얘기하고. 그 이야기는 진장님이 그 친구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지금 이야기시네요. 부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부담스럽긴 하죠. 부담스럽죠. 근데 그런 경우에 왜 우회적으로 하십니까? 그냥 직접 왜 안 할까요? 성향이 너무 강해도 저랑 충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제가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분 조직에서 많은 지점장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문제가 뭐냐면, 조직원들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직원들의 마음, 조직원들의 내 마음처럼, 지점장님들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조직을 이끄는 지점장님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분이 한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때 내 마음 같아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조직원들이 알지. 조직원들이 독심술사도 아니니까 그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리더로서 이 조직을 움직인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내 조직원들이 내 마음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내 대신 읽어주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 나도 몰라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좀 이 조직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많은 조직에서 리얼리스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민이자 하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선생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럴 때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당신도 모르는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읽어주기를 바란다는 게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웃으세요?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리더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고 묻는다면, 전에는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책을 읽고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파악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는지 아는 것이고, 내가 조직에서 맡은 업무가 무엇이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이끄는 것이며, 삶의 변화는 자신의 민낯을 마주할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겠으니까 이 애매한 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이 답답한 내 마음을 한번 있는 대로 직면해보자, 이런 생각까지 드신 거죠. 어떻게 하면 직면할 수 있죠? 거울을 온 방에 다 붙여놔요? 어렵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지금 글을 쓰신 지점장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지금 먼저 정한 것 같습니까?
자신이 바뀔 자신의 그 단점을 겉으로 드러내서. 아,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자신의 민낯을 마주할 용기에서 나온다 라고 변화를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단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자기의 민낯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이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심리적으로 다 리얼리스트 분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아까 아이디얼리스트 직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디얼리스트 직원이 자기의 민낯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특성을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디얼리스트 직원의 입장에서는 또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인 사람들은 자기 민낯을 드러낸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거는 자기 주장,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민낯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인가요? 다른 이야기인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로맨티스트 같은 경우에 자기의 민낯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감정이 얼마나 분명하게 있는가를 드러낼 때 그게 자기 민낯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할 때도 이 그 사람이 리얼리스트냐 로맨티스트냐 이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에서 많은 지점장님은 특히 오늘 이 강의에 참가하신 지점장님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상당히 좀 주저하시거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갑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또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보기보다는 항상 누군가가 지적하고 질책하고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심리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코칭을 하세요 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하느냐면 아니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왜 면담을 해야 되지? 뭘 가지고 면담을 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훨씬 더 쉽게 합니다. 주로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자네 이러이러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이게 문제야. 또 이거의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면담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면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별로 다 면담을 안 받으려고. 네. 정작 면담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죠? 딱히 고민이 있는 건 아닌데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잘 살아낼 자신은 없는 당신에게 질문. 마음의 질병만 없으면 그것은 건강한 마음일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과 장년의 고민과 그들의 생생한 치유담을 황심소 스토리펀딩에서 만나고 건강한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세요. 황심소 스토리펀딩은 무료 상담 플랫폼인 마음진료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황심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사실 WPI를 이해하고 그걸 적용함을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 면담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내가 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안 되고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숙제같이 생각이 들면 이거는 더 큰 문제다 생각을 해서 오늘 워크숍은 아예 그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먼저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점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여러분의 조직에 있는 분들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리더로서 조직원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관계 형성. 관계 형성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리얼리스트 분으로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막연히 관계 형성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상당히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이 지점을 움직이고 있고 이 지점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뚜렷이 공유해야 됩니다. 지점장님은 같이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 이건 여러분들 저한테 직접 질문 안 받으시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하고 마음을 맞춰서 일을 합시다 라고 만일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뭐가 즐거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저하고 마음을 맞춰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제가 이 회사에서 성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반응을 볼까요? 아, 지랄. 진짜 웃기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진짜. 내 마음속에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이 조직원들하고 힘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럼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일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심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지점장 이야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는 한때 우리 대통령이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는 관계없이 진짜 지는 진짜 편안하게 이 놀고 먹고 이상한 주사 맞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국민들한테는 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는 리더라면 결국에 나중에는 저 죽일 XX 이렇게 그 사람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리더로서 이 조직원과 같이 일할 때 부닥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심리학자인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지금 지점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세요. 그게 당신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 때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기를 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고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질책을 하고 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자기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멋있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자기를 계속 물어넣게 됩니다.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리더 역할을 하면 할수록 더 부담스럽고요. 또 이야기하는 것은 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겉으로 번지려 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네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인간은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 경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반발심이 더 크죠. 반발심이 더 크죠? 네. 그래, 때려봐라, 내가. 내 정권이 넓을 때 두고 보자. 이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그 정도까지. 결국엔 그 면담이 형식적이고, 하나마나하고, 객관적 지표에 따른 질책의 방식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면담을 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코칭을 받고 싶지 않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리더로서 겉만 번지르르한 말을 하게 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직 모르겠으니 고가에 의존하고 WPI도 또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거 말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면담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면담이 존재하기는 하나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사실은 WPI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면담하는 그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WPI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인식하고 그거를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민낯을 드러낸다라는 그 마음이 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쟤는 리얼리스트, 쟤는 로맨티스트, 쟤는 휴머니스트, 쟤는 아이디얼리스트, 쟤는 에이전터, 이렇게 이름만 갖다 붙이는 그 활동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 이 워크숍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부닥치는 문제예요. 다 아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좀 더 반성하고 좀 더 자책하고 저를 더 많이 알아나가야 되겠죠. 아니, 다 아셨다는데 뭘 더 많이 알아나가요? 아니, 지금 아는 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냥 도망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도망간다고.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그것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하고 진짜 쉽게 공유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 조직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분명한 이유라고 모두들 알고 있을 때 면담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속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냈고, 그렇게 되면 속마음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지점장이 그러더라고. 하, 그 속마음 알아내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요,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면담하실 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면담하기 2, 3일 전에 면담 대상자한테 매달 며칠 며칠에 저하고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를 가지고 면담을 하고 싶은지,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지 가지고 계시는 고민을 미리 적어서, 가능하면 A4용지 한 장 이상이 되는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를 적어서 저한테 미리 좀 주십시오. 면담하기 하루 전에.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적어요. 받을 걸 못 받는다고 하거나 조금 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그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적어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더 불만만 가진데 술자리에서 진담이 나오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술자리에서는 술주정만 나오지 결코 진담이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술김에 취중 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상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취중에 진담이 나오는 경우는 여자 꼬실 때밖에 없었어요.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인가 마음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으시죠?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여 황상민 박사로부터 WPI를 통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WPI 기초 워크숍과 이후에 심화 과정들을 수료한 후에는 한국직업능률개발원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인 WPI 상담 코칭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은 8월 19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의 공지나 황상민의 심리 연구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6207-7430, 이메일 주소 wisdomcenter@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그 방법, 면담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꼭 적어서 먼저 받아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으시면 그분 WPI 프로파일이 여러분들이 읽든 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짜 검사를 한 그 자료를 여러분도 같이 보고 그 사람의 사연, 상담, 여러분들 면담 사연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전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대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파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 리얼이다, 에이전트다, 아이디얼리스트다 이렇게 찍는 거, 그걸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자기하고 다른 유형을 꼭 자기 싫어하는 특성이라고 또 다 적어놓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안 다음에 그거는 면담, 그걸 알면 면담, 여러분들이 면담을 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 멀뚱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적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면담을 할 때는 소위 말해서 고가 평가 기준들, 업무 평가 기준들, 그게 평균보다 떨어지느냐, 불평 횟수가 몇 수냐, 클레임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개 면담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얼마나 줄일 거냐, 늘릴 거냐,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할 말이 없고, 그거는 그분한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이, 잘했어, 라는 칭찬 외에는 거의 질책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거는 못했어? 이건 잘했는데 왜 이게 떨어졌어? 이거 올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면담이 됩니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자료고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진짜 하루 전에 준 그 본인의 내용, 그거에만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30분이고 1시간 면담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시고 혹시 아니 회사가 내한테 좀 그 자료를 안 하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라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면담했을 때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과거의 경험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성적표를 앞에 대고 야, 네 영어 성적이 지금 몇 점이야? 너 수학 과외 시켰는데 지금 그럴 때 뭘 내한테 과외를 시켰어? 내한테 신경이 나 썼어? 하는 마음으로 질책받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해가 확 되죠? 네. 어렸을 때 그 자료는 여러분 혼자서 참고하는 자료를 쓰지 절대 면담할 때 그걸 마치 아주 분명한 객관적인 기준이고 내가 너를 지금 질책하고 면담하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마음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딱 앞에 대는 순간 여러분 사이에는 만리장성이 하나 딱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거는 그 닥터가 하루 전에 준 그 내용이만 그 종이만 한 장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도 여러분들이 읽고 거기에 메모까지 하고 줄도 치고 있는 내용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아 우리 지점장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구나. 어이 봤네 이 사람 안 보고 그냥 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답답하시더라도 그 이야기를 내가 다 읽어는 봤는데 그래도 직접도 한번 이야기를 일단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있을 때 세월호 그 난리를 칠 때 진짜 뭐 저 사람 미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사람 뭐 박근혜가 잠수해가지고 그 배 꺼내달라는 소리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힘드시죠? 손 한번 잡아달고 힘드시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워크숍 하시려니 이 이야기하는 그거 한번 쇼해달라는 건데 그거조차 안 해주는 거 보면 그거는 벌써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나타내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 데가 없다는 멀리 이태리에서 날라온 교황님이 우리 이야기 귀 기울여 주셨어요 하면서 감동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더 그렇죠. 그런데 그 쇼를 멀리서 이렇게 멋진 손 흔든 쇼는 할 수 있어도 그 쇼 하기까지는 그 마음조차 없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세상이 또 바뀌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럼 내가 지점장이고 내가 리더인데 그런 쇼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한 가지 가장 분명한 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뭐 누구 잘 되라고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이 회사 잘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면 숨겨야 되고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믿는 묘한 심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속에 감추고 겉으로 그럴듯하고 누구도 믿지 않는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게 리더라는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행동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조직의 리더도 그 짓을 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 사회 리더, 정부, 대통령까지 다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분이 아주 나름대로 겸손하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리더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사는가, 또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리더로서 여러분들은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다섯 개를 여러분 한번 이 여기에서 찾아봐 주십시오. 근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표에서 찾아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다섯 개 써보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 결단, 경제적 안정, 공헌, 관계, 관대함, 권력, 교육, 균형, 긍정적 태도, 끈기, 기술, 리더십, 모험, 발전, 배려, 부양, 사랑, 성실, 성취감, 성장, 신념, 신뢰, 신앙, 아름다운 완벽, 영성.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다섯 개를 적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있는 지점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고 까딱 잘못하면 본인이 인간이 아닌 문이다 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 그거를 선택하신 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예, 그걸 선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그 가르친 세 가지는 도구나 카오나 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면 도구나 카오가 될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 세 가지는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 다트들을 다 도구나 카오로 만들었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도구나 카오를 몰고 가는 목동이거나 개주인이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의 행복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분은 본인이 도구인지 카오인지조차 구분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럼 그걸 제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공, 정직, 신뢰, 관계 이 네 가지다라는 것을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자기의 성공, 자기가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직, 신뢰, 관계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치 중에서 여러분 혹시 뭔가 서로 잘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 성공이라는 거가 이분이 가장 먼저 선택한 가치인데 그 다음에 정직,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내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죠? 네? 힘들다고요? 네. 알겠죠? 이분이 내가 성공해야지 하면서 정직한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말은 정직이라고 주장을 하고 행동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성공을 위해서 신뢰를 얻고 싶어해요. 그런데 본인이 말로는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저를 믿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그럼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본인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거의 스스로를 속이고 학대하는 행동이 본인의 가치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아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본인은 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을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현실에서 성공한다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면 자기는 성공하지 않는 상황으로 더 빠지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누구 잘못을 탓하기 전에 이 문제가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설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직원들한테도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분명히 밝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 조직원은 그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 사람은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더 믿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조직원들의 마음이 같이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조직원이 리얼리스트냐, 로맨티스트냐, 휴머니스트냐, 아이디얼리스트냐, 에이전트냐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가치 설정, 비전 설정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비전은 약국에서 찾고 가치는 얼마요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자기한테 무엇이 중요한 건가 그것이 가치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자기가 이야기한 걸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면서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 일반화되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민주라 이야기하고 독재 행동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국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지점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거 없을 때는 먹는 것만 주면 내가 무슨 짓이든 다 한다
필리핀 같은 데서는 총 하나 사는 10만 원만 주면 사람도 대신 죽여준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5만 원 가지고 총 한 대를 사고 한 사람 죽이는 거 5만 원 값밖에 안 된대요. 그랬을 때 허극했어요. 그거는 옛날에도 우리도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그보다는 좀 나아진 나라가 됐는데도 진짜 더 웃기는 거는 우리는 누가 죽이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죽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에서 10년, 20년 했는데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가 너무나 당연한 돈 벌고 이 조직에서 내가 승진하고 더 출세하고 하는 걸 막연히 원했지만은 이제 그거 가지고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내 혼자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해서 지금까지 올라갔지만은 그 다음에는 내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뭔가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저 사람들도 뭔가 내하고 마음이 맞아야지 될 것 같은 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막연히 생각했던 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하고 같아야 된다고 믿는 그것이 마치 술을 마셔야지 대화가 통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같은지 안 맞든지 확인하려면 내 마음이 뭔지부터 오픈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오픈하는 거를 본인의 찌질한 거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부터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여러분의 속마음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조직원하고 공유를 한 가장 첫 번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다음에 적어도 그 여러분의 조직원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마음이 조금 편하게 느껴요. 왜? 적어도 저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또는 냉탕 온탕이 있는 그 상황을 본인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본인도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면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면담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오늘 하루 그것만 실천했다면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나의 가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럴듯하게 표방하는 가치가 아닌 나를 정말 뿌듯하게 만들고 나의 존재의 이유를 담은 가치를 찾았을 때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리더로서 자신의 역할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했을 때 공감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고 함께 만들어 나갈 진정한 동지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만 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